부모와 함께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선창가에 차린 작은 가게가 홍어거리의 터줏대감이 됐는데요. 홍어 없이 못 산다는 정윤수 씨 가족을 만나봅니다. 차 한 대 다니지 않는 이른 새벽. 나주의 홍어거리에서 누구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윤수 씨. 아버지와 함께 출근길에 나서는데요. 가게 문을 엄청 일찍 여시네요. 오늘 바쁘니 많이 늦었습니다. 얼른 일해야 쓰고 있어요. 새벽부터 가게를 찾는 시장 상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선 남들보다 이른 아침을 시작해야 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TV 보고 계세요. 문 열어주시고. 오랫동안 생선 장사를 해왔던 아버지 갑선 씨도 아직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일은 못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작년까지만 넣었던 데 못해. 근데 왜 이렇게 나오셨어요? 야, 오래되어놔서 버릇이 돼갖고 나오고 싶어. 예전처럼 가게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직접 나와야 마음이 놓인다는 갑선 씨. 66년 동안 홍어와 함께해온 삶을 이제는 윤수 씨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리저리 물건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일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전적으로 한 것은 군대 갔다 와서 전적으로 했으니까 저도 한 25년쯤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어엿한 가게 대표로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홍어 택배를 보내려면요 박스가 있어야 돼. 오전에 박스 준비해줘야. 온 가족의 삶과 함께 해온 수산 가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자 작업인데요. 작업을 다 혼자 하시네요? 아니요, 와이프가 다 해요. 제가 째까 도와놓은 거예요. 와이프가 오면 이제 와이프가 저보다 세네 배 빨라요. 홍어 배달부터 포장, 홍어 숙성 등 가게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윤수 씨. 홍어를 써는 일은 어머니 지순 씨의 몫.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어머니는 출근이 늦으셨네요. 예. 왜요? 예? 왜 늦으셨어요? 아들도 오고 영감도 함께 이제 나는 늦게 나와도 되지. 아침에 추우니까. 홍어 포장과 판매는 아내 환희 씨가 담당하고 있답니다. 20년이 넘도록 수산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윤수 씨를 찾는 단골 손님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언니야 시켜. 나 다른 일 바쁜데. 많이 팔고 오시오 아침에. 전화도 하고. 많이 팔고 오시오. 끝난 거네요. 새벽 일은? 새벽 일은 이제 일단 한 단계 마무리고요. 이제 2단계로 택배부터 시작해서 이제 홍어 일 해야죠. 새벽 장사를 마치고 오전 7시가 되면 본격적인 홍어 장사가 시작됩니다. 작업장에서 한창 홍어를 썰고 있는 지순 씨. 어릴 적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홍어를 팔았던 어머니의 일을 물려받은 건데요. 젊은 사람들은 이거 손질을 못해서 못 먹어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냄새 나고. 그래서 아 이런 거를 한번 우리 집 아저씨는 홍어를 오일 시장으로 팔러 댕긴 뒤 나는 아 한번 이거를 썰어봐야 쓰겠다. 이렇게 하면 젊은 어매들도 잡수고
우리 할머니들도 손질 안 해서 좋고 냄새 아파트에서 안 나서 좋고 그래서 해봤더니 하나씩 둘씩 팔리더라고요. 처음에 많이 팔린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배운 기술로 홍어 전문집의 명성을 이어올 수 있었지요. 안 지겨워요? 지금까지 이렇게 홍어를 만지는데? 어메, 아프다도 홍어만 사러 와보쇼. 불나게 다르막질 해보라. 손님들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깨안고 맛있다고 할 때 제일 행복하게. 손님들의 칭찬을 듣다 보면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하기만 합니다. 그 시각 가게에 도착한 환희 씨, 조금 늦은 출근길인데요. 우리 며느님은 많이 늦으셨네요. 아침에요? 네. 애기 보내고 오고 애기들 밤에 학교 보내고 오면 좀 늦어요. 아무리 빨리 온다 해도 어머니보다는 늦죠. 환희 씨가 가게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7년. 아직은 시어머니 지순 씨보다는 서툴지만 밀려오는 주문을 받고 택배까지 보내며 맡은 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굉장히 뭐가 바쁘시네요. 바쁘죠. 일이 밀려있으면 밀려있는 걸 못 보니까 얼렁얼렁 해야죠. 한창 바쁜 시간인 만큼 환희 씨의 손놀림도 빨라지는데요. 썰어진 홍어를 골고루 담아 보기 좋은 상품으로 만드는 작업이 계속됩니다. 미완성으로 해놓으셨잖아요, 지금 이게.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걸 다시 채워서 중량을 만들어서 그 맞춰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완성작을 만들어야 되니까. 완성된 상품들은 홍어를 취급하는 업체나 멀게는 완도, 영광 등지로 나가는데요. 오늘 찾아갈 곳은 다행히 그리 멀지 않은 곳. 홍어 배달 역시 윤수 씨의 몫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윤수 씨. 하루 종일 배달할 때도 있고 보통 잡으면 한 두세 건? 많으면 한 6-7번. 저는 유산 중에 제일 큰 유산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데요.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는 후한 인심도 베풀 수 있게 됐습니다. 홍어 왔어요. 어이. 왔어요. 왜 나온 거야? 마누라도 빼하고 웃긴다고 챙겨줬더라.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성스레 삭힌 홍어에 넉넉한 인심이 더해지니 3-40년은 기본인 단골 손님들이 생길 수밖에요. 항상 조심하세요. 자, 들어올게요. 네. 예, 예. 숙성 과정이 너무 좋아요. 다른 집에 비해서. 그래, 항상 여기서만 아주 몇십 년 채, 60년 동안 여기만 상대했어요. 그 시각, 가게에선 홍어 해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40일에 거쳐 숙성이 완료되면 부위별로 손질한 뒤 홍어를 써는 작업장으로 옮겨지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량으로 들어오는 홍어 덕분에 윤수 씨 가족은 항상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따요, 같이 따. 국산 홍어 나왔어요? 며느님, 아까 저쪽에서 택배 싸고 있지 않았어요? 쌌어요. 어머니가 일하면 또 언니 가서 넣어주고 해야죠. 시간이 날 때마다 일손을 보탠다는 환희 씨. 일이 많아 힘들 때면 수십 년 동안 고생해온 시어머니를 생각한다는데요. 정말 저 시집 올 때마다 어머니 힘드니 정말.
저 달아이나 묵은 거 다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이 컸겠죠. 아, 어머니 너무 많다는 생각에 너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 오신 게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고 존경스럽죠. 진짜로. 짠하고 훌륭하죠. 왜냐면 지금 젊은 것들이 요거 한다요. 잘 안 해라, 젊은 사람들. 냄새나고. 오랫동안 힘든 일을 함께 해왔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견뎌낼 수 있겠지요. 그날 오후 숙성실을 찾은 지순 씨. 삭히는 도중 홍어가 변질될 수 있어 자주 확인해야 하는데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거 그렇게 그냥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마음이랑 다네. 어그나 요곳에서 옛날 어른들은 시커먼 놈 그런 거를 다 잡았어. 홍어 숙성 과정의 대부분은 윤수 씨가 직접 하고 있지만 홍어에서 숙성되는 과정에 서서히 물이 빠져요. 그 물을 집이 묵어주고 집은 또 요소를 뿌려내놔서 홍어를 맛있게 숙성을 만들어요. 귀한 국산 홍어를 항아리에 삭힐 때는 아직도 어머니 지순 씨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막둥이 네가 치면 시간에 맞춰 뒤집어주고 비닐도 꽁꽁 씌워주며 배운 대로 정성을 다하고 있지만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칭찬이 없어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숙성이 아주 쉬우면서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르쳐주려고 야단은 많이 친디 듣는 입장으로는 가르쳐주려고 하는 마음은 많은데 많이 속상해요. 왜요? 맨날 뭐라고 한 게 속상하죠. 칭찬도 아예 칭찬은 없고 뭐라고만 할게요. 이제는 칭찬할 것이 없어도 그래도 뭐라고 해야 돼. 그래도 네. 가르칠란께.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날 저녁, 쉴 틈 없이 바빴던 하루를 마무리하는 환희 씨. 열심히 일한 하루를 돌아보면 이만큼 뿌듯한 순간도 없다는데요. 하루를 되게 바쁘게 사니까 되게 보람지고 잠자기 전에는 아 진짜 오늘 또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눈을 감죠. 아침에 또 눈 뜨면 아 오늘 또 시작이다 하고 마음을 새로 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다음 날에도 홍어 판매는 계속되는데요. 오랫동안 홍어 일을 해온 윤수 씨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에 먹칠 안 되게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이고요. 진짜 꿈이 있다면은 어머니보다 더 잘하고 더 훌륭하게 해서 전국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요. 전국에서 최고 되면은요 세계에서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 되는 홍어 장사? 그게 꿈입니다. 가족과 함께한 세월은 가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같은 곳을 보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서로가 있어 정윤수 씨 가족은 오늘도 행복합니다.